저기요, 알고 있어요. 지금 라미를 죽일 뻔했잖아요. 오빠 쓴 다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기요, 알고 있어요. 지금 라미를 죽일 뻔했잖아요.
오빠 쓴 다야? 못 봤으면 다예요? 못 봤으면 다겠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라미는 아직 먹을 철이 아니라고요! 남이랑 생이별한 가족이라도 되세요? 저기요? 지금 뭘...
가까이 오지 마. 싫어. 진짜 싫어.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에요? 아저씨 뭐예요? 라미 입장에서 보면 댁은 그냥 이상한 아저씨야. 어쨌든 앞으로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 건강은 중요하죠. 아니 안 돼요. 못 가요. 라미는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만요. 나가고 싶냐 아니냐고 하면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왜 댁이랑 같이 나가는 게 전제 조건이야? 나갈 수만 있으면 라미 혼자서 잘 살거든요. 라미는 허락한 적 없어요! 냥? 뭐예요? 아니, 그게 라미한테 아첨은 안 통해요. 다른 옷이 없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라미 패션 센스가 구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고맙긴 하네요.
이상한 사람. 가까이 오지 마! 라미는 신고할 거예요. 아저씨는 정부의 막강한 힘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오지 마세요. 지금이라면 합의금 받는 걸로 끝내줄 수도 있다고요.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정부한테 끌려가면. 네? 어머, 고생하셨네요. 라미도 그래요. 오지 말아요. 오지 말란 소리 안 들려요? 자꾸 그러면 정부가. 네?
저기요. 고맙긴 한데 라미 진짜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댁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 아니요. 저기요, 아저씨. 그럼 오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저런 거 시켜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결국 뭐라고 불러드려요?
완전 망했다며요. 수상해, 가까이 오지 마! 저는 네메시스. 아니, 어? 라미는 라미예요. 그러니까 라미의 이름이 라미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와... 그래서 아트는... 라미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몰라려고 한 거예요? 싫어! 저기... 왜 자꾸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 라미가 미안해요.
싫어! 이거 무슨 스위치죠? 굉장히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뿍? 이거 뭐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동안 즐거웠어요, 아트. 라미는 안 나갈래요. 라미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아뚜! 아뚜! 지금이라면 라미를 껴안아도 되는데요? 안 잡혀가요. 라미랑 합의하면 신고 안 할 거니까. 아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말라붙은 시체가 뭘 알아요? 다 왔어요? 지금은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라미는 아무데도 가면 안 돼요. 저 안에 얌전히 있어요. 쉬려고요?
얘기를 꺼낸 목적이 뭐죠? 아무 목적도 없이 누군가를 구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말해줘요. 어차피 이제 아무도 없고. 꺼내준 건 고마워요. 어차피 라미는 도망 못 가니까. 됐어요. 포기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전부 똑같아. 역시 납치! 납치가 아니네. 뭐 하자는 거죠? 뭐하려요? 그게 뭔... 이상해요!
저기요, 아트. 담배 끊어요. 냄새 나요. 저기, 오빠, 이건 내가 안 했어.